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여러분, 헌터 프로그램. 아, 여러분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멧돼지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터팡 채널을 운영하면서 너무 잡아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멧돼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잡으려면 허가된 포수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이 멧돼지를 총으로 잡는 방법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총.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걸리는 시간이 리기를 6시간 반 걸리네. 가다가 차 폐차해버릴게요. 도착은 구라고 멧돼지 잡으러 가는데 중간에 태워야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픽업 서비스 왔습니다. 누구냐면 루랄링고. 친구야, 오랜만이다. 제 루랄링고가 소개를 시켜줘서 멧돼지를 같이 잡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렛츠 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야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간 사냥을 한번 해볼 건데 호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네,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베에 사는 김희라고 합니다. 보통 10번 정도 사냥을 나간다면 70분을 잡습니다 우리가. 사이즈는 큰 거는 한 몇 킬로 나가나요? 큰 것은 150킬로. 그런 걸 잡으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새끼 같은 것도 다 잡아야 되는 건가요? 다 잡아야 돼요. 이거는 허가가 다 있는 거죠? 우리는 100% 허가. 총 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받는다고. 그러지. 그래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퇴치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갖다 주면 돈도 그렇죠.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야간 사냥을 해보고 안 되면 내일 또 나갈 수 있나요? 낮에 또 해야 돼. 아, 낮에 또 그렇죠. 하고. 네, 오늘 밤에는 저희가 직접 야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밤에는 뭘로 찾아야 돼요? 야산. 그럼 그걸로 찾고 발견을 하면 내려가지고 총으로 빵. 자, 그러면 바로 차에 타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차에 탔는데 포수님이 사실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세 분 막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이거인 거예요? 네. 우리 포수님 혹시 가장 큰 거 잡은 게 몇 킬로? 180킬로 정도. 와. 자, 이렇게 포수님이 보고 계시면은 카메라에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면은 색깔이 바뀌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열이 발생하면 검은색. 와. 포수님, 낮에 잡을 때는 산으로 들어가서 잡죠? 그렇죠. 개사냥을 하죠. 포수님은 그러면 개사냥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혼자 나가서 잡으세요? 그렇죠. 안 무서우세요? 잡았을 때 끌어야 되잖아요. 무거우니까. 네. 그때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씩 될 거죠. 주로 누구를 부르시죠? 아주 동생도 있고, 네. 선후배도 있고, 배우자도. 배우자. 형수님이 그걸 같이 멧돼지 들어주세요? 힘을 못 쓰더라도 보완을 주죠. 혼자 하실 때 아찔한 상황에 맞닥뜨리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있죠. 총을 맞고 바로 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도 튀어올 수도 있고. 튀어온 적이 있어요? 튀어왔는데 바로 또 다음 탄을 쏴가지고. 와. 자, 여러분 차를 바꿔 타가지고 운전을 해주시고 열화상으로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보수님 세 분 됐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린 희 삼촌이랑 보수 형님이랑 저희 또 옆에 보수 삼촌. 형이지. 보세요. 지내셨습니다. 형님 오늘 잡을 수 있죠? 그냥 잡죠. 못 잡는다고 하면 바로 삼촌입니다 형님. 그래요? 열화상 형님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정형. 정형. 우리 형님은 근데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필이야. 용필이 형님. 아이 필이. 필 형으로 하겠습니다. 용필이 형님. 필. 공부를 좀 하래자. 필령. 필령님이 사냥개를 이용한 포수시고 정형님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잡는 포수십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총기 분출을 할 때 밤에 할 수 있는 사람과 낮에 할 수 있는 그게 구분이 딱 돼서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낮에 헌터, 저거는 밤에 헌터. 남자는 원래 밤 헌터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만 세지. 낮에는 나한테 야가지. 필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지. 나는 그냥 멧돼지를 쳐 좋아하지 싫어. 1번. 여자 2번. 나랑 가실까봐. 나는 멧돼지 잡기에 태어났어. 이제 다부터 필이라지 말고 맵필이라 불러. 맵필. 맵필. 다 죽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죽었어. 나 아까 전에 비가 온다고 못 잡을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지 않았어? 내숭이였지. 내숭. 저 헌터하고 나하고는 별명이 365야. 왜 365입니까? 밤에는 낮에는 한 명씩 을 다니는 게 365. 전라도 365. 방금 만드신 것 같은데. 금방 만들어볼게요. 안 돼? 어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동이 안 돼. 그 저기 돼요? 뭐 충전 빨리 되냐고. 꽂아봐. 꽂는 거 좋아할게. 이런 거 어차피 못 쓰는데. 포켓볼 좋아하시더라고. 열화상 시작했습니다. 다시 잘 봐라. 멧돼지 있는가 여자가 있는가. 저건 고라니에요? 있어요? 이 검정색깔. 좀 더 있으면 이제 고라니, 실이 까맣다. 그냥 너구리, 살쾡이. 살쾡이 이런 것도 보여요? 다 구분돼요. 여자, 남자. 중국어 밤에는 최고의 포스예요. 그래서 아기도 셋. 애기 넷. 넷? 우와. 밤에 맨날 애기 남는 게. 형님은요? 밤에 맨날 낮에 3명. 낮에 3명. 밤에 4명. 오늘 하나 더 놓자. 둘이 놓으십니까? 형님 혹시 돌싱은 아니죠? 돌싱 하다가 또 어디서 가세요?
남자는 돌싱이야. 내가 돌싱협회 회장이야. 은혜야 미안해. 나 그 협회에 들어갈 수도 있어. 어 금방 들어올 때 말해. 월봉상 안 봐도. 아 장난이다 이게. 나는 셋 넣고 문 다 닫을까. 문 다 닫아버렸다. 정관 수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루에 최대 잡은 마리수가 몇 마리 있어? 저는 아홉 마리 잡아. 형님은 제일 무거웠던 멧돼지가 몇 킬로예요? 450g. 270kg 정도. 물어볼 때마다 포수님들이 두 개가 더 높아지네. 예전에는 호랑이도 있고 막 늑대도 있고 이럴 때는 호랑이 표범 잡아먹었지만 지금 담비제 담비. 담비 외에는 멧돼지 천적이 없지. 담비는 별로 안 큰데 멧돼지를 먹어요? 담비 새끼들. 아 새끼들을 먹는구나. 그럼 큰 애들은 천적이 아예 없는 천적이 거야? 천적이 필포수. 작살나제? 작살나제? 나제? 포상금이 얼마 되나요? 다 틀려. 진짜 아침마다. 여기는 얼마예요? 멧돼지는 5만원. 5만원이요? 고라니는 3만원. 생각 이하로 싸다. 봉사. 아.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환경부에서 20만원 나오고. 아 뭐예요 형이 왜. 아 봉사하는 척. 하는 척.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임팩트. 이거 돈으로 하면 안 맞아. 봉사하고 내가 취미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참고로 실탄 같은 경우도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멧돼지를 잡는 탄은 얼마예요? 보통 3천에서 5천원. 한 발에요? 한 발만 쏜 게 아니고 한 마리 보고 10발 쏠 수 있어. 아... 그럼 벌써 3만원 5만원. 5만원. 안 맞아 앞뒤가. 기름 넣어야지. 화가 내야지. 보험 드려야지. 보험도 23만원 1년에. 아... 돈으로 하면 전혀 안 맞아. 봉사네요 진짜. 정말 이 멧돼지가 우리나라 유해조수 중에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50억 이상의 피해가 있다 그래요 1년에. 재산 피해만 있지만 인명피해가 1년에 한 5명씩 사망사고가 나와 멧돼지. 와 그러면 그건 물려서 그렇게 물려가지고 하지 동맥을 끊어가지고 과다출혈로 막 죽이네. 치약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허벅지 같은 데 물어서 살을 그냥 뜯어버린다고 합니다. 개 같은 것은 물어도 인대만 나가지만 그렇죠. 멧돼지는 동맥 끊어버려요. 뼈를 부셔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갈 새도 없이 과다출혈로 죽는 거. 그렇죠. 혹시 오늘 내가 멧돼지 물리면 그냥 촬영해라. 당연하지 새끼. 관전으로 개쓰기 때려도 말만 멧돼지지. 1년에 TV만 안 나오지. 핸드폰을 거꾸로 돼있어. 저랑 지금 통화가 뭐냐면 내일의 약속을 잡고 있는 촬영입니다. 내일 촬영은 나루돕니다. 내 저금통. 둘 셋 화이팅. 네. 잠깐만 맷 하면은 삽자 맷 삽자. 혼자 하시네요 혼자. 잡아갖고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이거 이제 어 뭔가 느껴진다. 나오네. 어 진짜 사냥을 해도 괜찮아요 고라니도. 고라니는 유해도수 동물이에요. 아. 피해를 많이 주니까 포획해서 노루나 사냥이나 그런 것은 잡으면 안 돼요. 수업이에요? 일단 이 열상에 1kg 전방에 맛있는 게 보여요. 맛있는 게 보여요. 아 우리 형님 유튜브 안 합니다. 형님 유튜브 하셔야 되는데. 나 유튜브 하면 여자들이 따라오게 안 된다. 뭔가 있어서 멈췄습니다. 사슴일 가능성이 있어. 어 이건 같다. 아 여기다. 야생이 아니잖아요. 어 염소 아니에요 염소? 어 한 마리 더 나왔다. 한 마리 더 나왔지. 한 마리 더 나왔다. 멧돼지 새끼들일 수도 있죠. 이쪽에 사슴이 자주 출몰을 합니다. 이송 중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남권에는 사슴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파요. 왜요? 생태계를 파괴시켜요. 아마도 내일 모레 사슴 퇴치 할 거예요. 법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면은 절차를 받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정부 수도 뭐가 있다고 흠칫을 하네요. 멧돼지인가 고라니인가 사냥인가 단민간 모르겠어요. 해범인가요? 해범인가요? 사슴 무리들. 아 여기 조그만한 거 얘네 지금 고라니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슴이랑 고라니랑 제가 봤을 땐 똑같이 생겼거든요. 정보님 눈길이 심상치 않네요. 어 그래요? 멋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1시간 넘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서 포인트를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 멧돼지 금방 나와요. 별명이 밤에 매예요. 밤에 매? 방금 지어내신 것 같은데. 형님 유튜브 찍었었는데 거기 여성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래요. 여성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멋있대. 저 오빠 멧돼지 같대. 저 오빠 멧돼지 같대. 아니 그 내일 낮에 총 들고 제 영상이 나오면은 저 여성 구독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미쳐버리지. 저쪽 밖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게 멧돼지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거를 설치해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멧돼지가 안 보이는데 이게 저번에 열화산 카메라로 찍어둔 거래요. 이런 식으로 멧돼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옆모습 한 마리 뒷모습 한 마리 아, 여기 사슴이 몰래 쳐다보고 있어요. 드디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데가 뭐 섬이면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자 지금 섬에서 발견되는데 섬에 수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형님? 그렇죠. 와 저 섬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나요? 예. 이야 자, 참고로 여러분 저기 형님이 보고 계신 열화산 카메라가 2kg까지 당길 수 있어서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카메라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1,000만 원. 상상 이상이다. 연동 됐습니다. 시카고 두 마리 있어요. 아 저거 저게 멧돼지예요. 우와 거리상 1.5kg.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멧돼지라고 합니다. 검은색 점 보이시죠? 저거는 오늘 못 잡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서 맞아볼게요. 자 여러분 결국 멧돼지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 필 형님이랑 낮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다음날 돼서 야산으로 왔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자 이제 여기서 개들을 풀 겁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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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제 한 마리씩 해서 위치 추적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예, 예. 왜 이렇게 신났어? 사람이 산을 발로 뛰기가 힘들어서 개들을 풀어가지고 멧돼지를 찾아서 지지면 저희가 그 위치 추적기를 보고 찾아가서 포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와, 걔 같이 올라오는구나. 흔적인가요, 형님? 최근 흔적. 와, 이 정도면 얼마나 된 거예요? 이틀 정도. 여기를 들어갔네. 오, 뭐야, 깜짝이야. 우와, 이거는 길이 없네. 와, 이런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한 게 쉬운 거였네. 그래서 우리 형님 잃어버리면 저희 미아되는 겁니다. 아빠, 조용히 해야 되나요? 멧돼지들이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 힘드냐? 아니, 전혀. 나도 하나도 힘들지. 친구가 안 힘들었는데 내가 힘들 수 없지, 까우상하게. 멧돼지 사냥 처음이자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자, 이 포수분들마다 총을 쏠 수 있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어제 밤에 간 곳은 피리 형님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피리 형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피리 형님이 총을 쏘지 않고 다른 포수분에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잠깐 대기. 오, 아, 걔들이 앞장을 서는구나. 갑자기 우리 귀여운 녀석이 롱을 쐈습니다. 설사네요. 뭐 잘못 먹었나봐요. 이쪽은 다 양지, 뒤는 음지. 겨울은 돼지는 분홍조로 양지를 잡아 같은 쪽에서 우리가 양지 쪽으로 천천히 미는 거야. 세지 안 힘드시죠? 땀만 안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대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걔가 수색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수색하고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네.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올라오면 없으니까 진지. 아, 이야, 새끼 훈련된 개가 비싼 녀석들은 분양가가 1,000만 원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영리한 애들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사냥은 개가 좋아야 수월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있어요, 형님? 돼지 발. 아, 돼지 발자국이요, 이게? 어, 이거 일반 사람들 보면 모르겠다. 형님, 형님 개들은 이름이 뭐예요? 라이카라고 러시아 개인데. 그럼 형님이 지어준 이름 뭐예요? 샤넬, 구찌, 디월. 다음 새끼는 뻔하겠죠? 다음 새끼 에르메스 가시죠, 형님. 아, 오케이. 형님, 근데 총도 사야 되는 거죠? 총도 사야지. 총은 얼마부터 시작해요? 적당한 거. 한 300 정도면 적당한 가격. 노루인가? 뭐가 있었어요? 노루 같은 게? 개는 빠지면 그냥 가지는 않아. 뭐가 있으니까 가지. 와, 계속 이게 찾는 거 봐. 야, 또 왔다. 세 마리 중에 리더가 있어요? 두 마리가 리더. 두 마리가 리더예요? 제 앞에 두 마리. 아, 얘는 이제 연습견이네요? 연습견이 잘하는데. 잘하는데 쟤 둘이 너무 잘해서. 따로 다니면 잘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애기들 믿고 저기 좀 드려요, 수색. 아, 진짜 그렇게 머리 진짜 좋다. 아, 진짜 똑똑하게 깨부리는 거잖아. 저 둘이 할 테니까. 이 산은 돼지가 없는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큰 산으로. 걔들이 크게 냄새를 안 맡고. 아, 큰 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작은 산이었대. 나한테는 컸는데. 나한테도 개 컸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산개구리 얼어있네. 아이고, 옴개구리, 도개구리 버려. 북방산 개구리만 먹으려 했더만. 초배. 참고로 우리나라는 생태교란적인 황소개구리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북방산 개구리만 양식으로 사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메티에마이 벌론나 르마트. 잠깐. 돼지 만난 것 같아, 지금. 저러분 드디어 멧돼지 만난 것 같습니다. 걔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 멧돼지를 만나면은 걔들이 멧돼지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GPS의 움직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고라니나 사슴이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여기 지금 포수 형님이 많이 앞장서서 가셨어요. 이럴 때 만약에 여기서 멧돼지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나무 옆에 몸을 숨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야산에서 멧돼지를 충분히 만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두꺼운 나무 옆에 이렇게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해야 멧돼지가 그냥 간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90%의 멧돼지는 공격을 안 하고 도망친다고 해요, 사람을 보면. 와, 근데 경사 미쳤는데? 보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돼지들은 시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각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가까운 거 보이니까 돌진을 하는 거겠죠. 뭔가? 돼지 아니지? 고라니예요, 형님? 예, 고라니. 아, 고라니였답니다. 저기 누워있는 게 고라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여드려야 할게요. 저희 고라니 유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수님은 고라니 포획 가능한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은 묻어준다고 해요. 자, 이제 다시 멧돼지 잡으러 다른 산으로 가볼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한번 이동해볼게요. 가, 가라, 라이카. 우리 상마이도 저렇게 용맹했으면. 은혜랑 저랑 상마이랑 셋이 애견 카페 갔는데 파라솔이 있었는데 저는 그 파라솔을 멀리서 보고 있는 입장이었고 은혜랑 상마이가 그 파라솔 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확 불면서 파라솔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상마이가 뒤에 있으니까 막으려고 몸으로 막아가지고 막 팔에 멍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멀리서 봤잖아요. 상마이는 파라솔이 기웃하자마자 50m 날아가더라고요. 절대 사람 지키는 강아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이봐. 자, 개들을 넣고 다시 이동합니다. 들어가. 더 놀고 싶어. 와. 멋있다. 지금은 따로 흩어져가지고 차로 멧돼지의 흔적 같은 거를 찾고 있습니다. 원래 묘인데 멧돼지가 이렇게 하는 거다. 와, 이 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 묘를 너무 많이 파서 그걸로도 많은 골칫거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네. 형님 안 힘드세요? 응, 뭐 이거 똥산인데.
역시 이것도 멧돼지 흔적이에요? 멀게 활동하는 거 다 먹죠 얘네 잡식이제 그래서 여기를 다 파헤치고 다니는 거구나 우와 이 정도면 커요? 매미발 한 200근 정도 엄마랑 지금 새끼 두 마리가 같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 코야? 어 이게 코 모양이야 대가리 바꿔 먹은 거구나 야 코 주먹만한데? 늑대와 체력 가까운 나와라 어 가장 그럼 피하고 가장 수상이 나 가자 가자 와 날려가는 거 봐라 와 자 멧돼지가 저기도 지금 파놨습니다 보이시죠? 와 야 저기도 파놨다 이쪽 봐봐 흔적 다 보이지 와 저렇게 되면은 후손들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파놓은 거 앞에 보시면 싹 다 파놓은 겁니다 와씨 길이 없는 데를 가야 되니까 힘드네 그리고 여기는 가시나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다 가시나무입니다 알 수 없는 가시나무 방금 멧돼지 지졌거든요 자 지금 저기서 총을 장전했습니다 멧돼지 만났어 있어요? 멧돼지요 100%예요? 자, 지금 100%라고 합니다 바로 와 오케이 가자 개들이 엄청 짖기 시작했어요 멧돼지 발견하면 짖고 고라니 발견하면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짖는 소리 들리시죠? 자 와 여기 스릴 넘치네 우와. 잡았어요? 짱짱짱 조용히 해야 돼? 우와 깜짝 놀랐어 우와 대박 잡았어 우와 크기 뭐야? 강아지들이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사이즈 뭐야? 우와 강아지들이 지금 어디를 물고 있냐면 모자이크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귀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타깝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농작물 파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한 200근 가까이 한 120kg 정도 이 정도면 한 4-5년? 5년 정도 산 거예요 출발 보통 이 멧돼지는 암컷 멧돼지가 수컷이랑 교미를 하고 나서 수컷은 이제 암컷에게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은 교미가 끝나고 영역 싸움을 하는데 영역 싸움에서 밀려나서 자리가 없으면은 민가로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들은 싹 다 수컷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산을 다니면서 농작물을 파헤쳐 먹는 거죠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돼지가 있고 개들이 그러고 상황이었어요? 그야 근데 개를 믿는 상황 돼지가 개를 쫓아다 돼지가 개를 쫓았다 먹으러 돼지가 간 거예요 지금 한 방 싸움 거의 죽었다 두 방 아래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 먹여서 지금 총소리 세 방 오 세 방 세 마리일까? 총소리가 많이 나면은 많이 안 죽어 총소리가 한 방 나면 원샷 원킬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몰아가지고 아래 대기하고 계신 포수 형님한테 간 거죠? 그죠 몇 마리요? 한 마리 몇 끼나 돼요? 한 100근? 100근이면 60kg 돼 쫓고 있네 아 쫓고 있어요? 쫓고 있다 와 이거 무슨 요원 같다 그러니까 다시 군인 된 거 같잖아 군인 때 이런 거 안 했는데 너 뭐 안 했어? 했어 근데 아까 총 쏘실 때 한 몇 미터 거리에 쏘셨어요? 한 10m 이야 한 방에 안 죽은 거죠? 네, 머리를 맞았는데 다시 티가 나고 두 방에 쐈지 아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병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저렇게 침착하게 하신 거지 우리였으면 다다다다 하다가 도전간 단발 얘는 안 가는 이유는 뭔가요? 갔다가 놓치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한 거예요? 복귀하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 한 마리가 지금 꼬인 찍고 있어 꼬인이란 건 뭐라면 안 움직이고 데이지하고 대치하는 거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명이 되면 같이 물어잡죠 거기까지는 바로 가니까 빨리 좀 움직여 알겠습니다 빨리 이동 그래요 같이 가 타고 가도 돼요? 걔들은 GPS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로만 저희가 있는 장소를 수백 미터가 떨어졌는데도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걔 찍고 있어요? 네 오케이 대치 자 지금 대치하고 있답니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한 발에 개들이 안 짖거든요 명중한 것 같습니다 형님 잡았어요? 에이 대치 상황을 보고 싶은 날씨입니다 아 조금 작긴 합니다 이 정도면 한 60근 70근 한 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총소리가 대박이야 이 개들도 진짜 대단하고 이제 나는 밑으로 내리고 형님 혼자 이걸 내릴 수 업고 가불어 업고 가불어 별명에 타잔이야 우와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자이크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노딱의 위험을 감수하고 멀리서 찍겠습니다 둘 셋 아유 우와 자 이제 대망의 큰 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돼지를 잡은 곳으로 다시 산을 타고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저게 줄을 묶어가지고 가지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 이것도 근데 형님 혼자 되죠 형님 남자니까 남자지 이대로 그냥 일자로예요 아니면은 저희 왔던 길 그대로예요 일자로 그대로 내려야 돼 우와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멧돼지를 이틀 만에 잡았습니다 이 녀석은 사실 저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멧돼지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환경부담 지하철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잡은 녀석은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묻어야 됩니다 묻은 다음에 지자체에 사인 찍어 보내면은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멧돼지를 먹을 수가 없냐 아니죠 여러분 사육 멧돼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기 때문에 도축이 가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일단 내려가가지고 차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제가 동물 죽은 이런 것들을 모자이크를 하는데 모자이크 하기가 너무 아까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모자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올려볼게요 헌터 팜 들어 헌터 팜 옆차기 맞았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필이 형님보다 잘하십니다
영필이 형님이 총을 안 잡으니까 바로 잡네요. 내가 잡았으면 다 죽었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멧돼지 고기를 구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멧돼지 고기인데요, 집돼지랑은 겉모양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삼겹살입니다. 이 부위는 같은 삼겹살 부위라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멧돼지의 특징이 뭐냐, 껍데기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옆에 이 라인들 보이시죠? 만져도 엄청 딱딱합니다. 하지만 의선이가 옛날부터 잘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직원입니다. 나한테 설명도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장갑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피가 티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직원! 역시 그 피가 네 피였구나. 제 피가 나는 걸 속이기 위해서. 다 지금 껍데기잖아. 두께가 이런 거예요. 제 엄지보다 두꺼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숯불구이로 먹어보고. 너 멧돼지 돈가스 들어봤어?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멧돼지 돈가스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이제 요거를 돈가스로 먹을 부분과 숯불로 먹을 부분 나눠볼게요. 우와, 라사, 무슨, 아브라이! 와, 라사! 에비동! 이렇게 두 덩이는 돈가스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잘라도 되나? 어, 야, 한번 잘라봐. 우와, 진짜 딱딱하고. 되게 딱딱하지? 아, 아파. 야, 니가 해라. 뭐야, 이씨. 라사! 와, 이거는 지금 이 껍데기 봐봐. 이건 진짜 너무 두껍습니다. 친구야, 가격에서 땀 따고 왔게 할래? 도전이 왔는데 피하면 안 되지.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아, 개! 야, 이 씨! 야, 야! 아니, 여러분, 저도 잘라졌습니다. 귀가 애려. 돼지로 친 게 아니라 사포 같은 걸로 한 대 쳐맞은 느낌이야. 한 살짝 맞아봐. 맞아, 이제. 되게 둔탁한 느낌이지. 활성탄 먼저 깔아주고. 숯 버릴 때 유행어 있어 너? 유행어? 나는 버려버려 이런 거 있잖아. 아, 하나 만들자. 하나 둘 셋 쏟아내자. 됐다. 야, 서운한데? 와이야! 야, 잠깐만, 서운한데? 그리고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고기 올리시면 안 돼요. 다 타버립니다. 하수들이 꼭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어디? 하수야, 하수.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대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근데 대기할 때 여러분 그냥 대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춤이라도 한번 출까? 자, 다음에는 식용유를 먼저 대펴주도록 할게요. 보여줘라. 불판, 띵! 후라이팬, 띵! 그리고 바로, 쏴서! 마이야! 너 유행어 있어? 난 언언언 있잖아. 난 없는데? 만들지 않아. 3, 2, 1. 부어. 계속해야 돼? 그만해, 이미 롯데스니까. 철판, 띵! 자, 이제 멧돼지장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버려. 저는 사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놔? 기름이 이 밑으로 바로 안 떨어지잖아. 그럼 불이 이렇게 안 올라온다고. 옆으로 쑥 떨어지지. 르마트. 쳐야 돼, 이거. 르마트. 여러분, 지금 너무 맛있게 구워지는데? 와, 여기 지글지글한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구워지고 있는데 하나씩 뒤집어볼게요. 와, 개멋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돈가스로 만들 건데, 보통 돈가스 할 때는 다집니다. 뭐 망치 이런 걸로 패거든요. 망치 있냐? 아니, 그냥 패자. 직원 마지막 직원 다 패했습니다. 크기 똑같대. 이거 튀기자 그냥. 아니 근데 원래 돈가스에 껍데기 없잖아. 벗겨볼래? 버섯이. 어이, 요 정도면 튀겨주면 하겠다. 야, 이거 올려. 우와, 이거 좀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 가슴에다 놔두면 되거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아니 이거 살짝 보면은 우대갈비 같아. 우와, 그러네. 잘라도 될 것 같아. 으야, 야, 다 익었네 거의 다.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할 건데 밀개빵으로 합니다. 밀가루, 계란, 빵가루. 자, 이거 먼저 풀어줘야 돼요. 달달. 그리고 이제 풀어주라고 써놔. 풀면서 내연녀랑 통화하는 척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난 항상 해, 은혜 앞에서. 아, 미친인가. 자기야. 아니 나 오늘 촬영하러 온다 했잖아. 아니 근데 집사람이 나가지 말라고. 참 진짜 자기가 뭐 해준다고.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게 더 맛있지 안 그래 자기야? 자기도 한번 놀러와. 자기 어디다 지금? 그 새끼랑 했다고? 아니 그 아니지! 잘한다, 역시 해본 사람이 잘하는군. 자, 됐지? 밀가루, 계란, 빵가루 덮어버려. 자, 이렇게 하고 넣어줘. 들어가라. 우와, 너도 뒤져라.
이야. 오, 야, 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고기 다 됐습니다. 고기 올려주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돈가스도, 우와, 씨. 예. 키친타월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개념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밖에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소금 로나르 로르. 이야. 자 이제 완성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이랑 이런 거 똑같습니다. 비계가 두꺼운 거 빼고는 하나 둘 셋 슈베르. 맛있겠다 해줘야지. 맛있겠다. 딱딱한 거 빼고 괜찮은데? 껍데기 부분 떼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비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먹잖아요. 비계가 엄청 두껍기 때문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껍데기도 지금 씹다 보면 썰리지. 꼬독꼬독해. 딱 껍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이거 먹으면은 좋아할 수 있어. 이거 그러면 껍데기를 잡고 껍데기를 빼고 한번 먹어볼게요. 껍데기만 딱 빠졌어요. 이렇게 딱 벗겨지거든요. 아, 개맛있다. 식감이 미쳤어. 일반 집돼지랑은 완전 다른 식감이고 이 껍질만 아니면은 먹을만한데 이 껍질만 따로. 이거는 껍데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좋아할 수 있겠다. 야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겠냐? 큰 거?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럼. 뜯어보자. 아 이제 수염 냄새 좋네.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멧돼지 롱가스. 아 야 씨 이거 봐봐. 기가 막히죠? 야 봐봐라고 한 거 아니야? 너한테 야 곰팡이분한테 봐봐. 내 구독자님들은 친구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반말 까거든. 아 맞잖아. 아, 아, 아. 미안한데 곰팡이분들도 같이 보고 계신데? 아, 곰팡이분들은 말 나 그냥 곰팡아. 아니 그건 거의 집곰팡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괜찮은데 조금 질겨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돈가스 맛이 있는데 망치질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질감이지. 맛 자체는 괜찮아. 재우이가 만약 복싱 배웠었잖아요. 부드럽게 맛있게 먹었었죠. 맞지? 아까 제대로 못 뺐어. 괜찮네. 담백하다. 하나 더 먹어보자.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촤레레레레레. 보여줘라 현월이. 네가 어떻게 아기가 생겼는지. 맛있겠다. 맛있어. 부드럽다. 제가 멧돼지의 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돼지의 살처럼 지방이 들어가. 호불호는 100%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도와주셔가지고 멧돼지를 잡아봤는데 해보고 싶었던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 덕에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할 거지? 이거를? 안 할 거야? 하면 하지. 130만 곰팡이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곰팡아 우리 그때 또 만나는 거야. 다음에 또 봐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방영.